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또 이렇게 저녁을 먹고 또 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또이 꽃들로 인해서 꽃들이 저의 피로 회복제입니다. 꽃들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함이 싹 풀리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요즘에 이 노란 공이가 엄청 많이 피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밖에다 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줬더니 화분에 담아서 이렇게 삽목, 요다 삽목등이잖아요. 그랬더니 요 아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노란 공이 맞죠? 노란 공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너무나도 예뻐요. 요 꽃들을 보면서 또 꽃들과 이야기도 하고, 요거는 지금 푸프레야 사랑초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요거 보세요. 아이고. 요게 글라브라 더블이라는 사랑초예요. 이제 꽃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여우눈동자도 계속 끝없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등 아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제라늄 꽃들도 싹스러운 꽃들도 이렇게 피어주고 있는데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런 꽃들 보면 참 행복했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신영성 언니, 네, 맞아요. 집에 퇴근해 와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비꽃도 이렇게 계속 이게 피고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꽃이 핀지꽤 됐거든요. 네,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하려나 또 하나 꽃이 또 하나 폈어요. 여기 먼저 번에 핀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어디 갔지?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안 보인다. 요 속에 여기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 핀 거예요. 새로 펴서 이렇게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속에 란타나예요. 지금 처음 필 때는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얘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이렇게 얘는 색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란타나도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닝기아 파티드레서라는 이름을 가진 신닝기아. 이 아이도 이렇게 두 송이가 폈고 꽃볼이 되게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도 잡혀 있고 요 위에도 잡혀 있고 너무 멋진 수영을 가진 신닝기아 파티드레서입니다. 요 위에는 이렇게 다애기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아래는 야생화 식물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요 위에는 이렇게 다육이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육이 키운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이 다육이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냥 막 키우다 보니까 죽으면 죽나 보다. 그렇게 뭐 그렇게 관심 없이 키운 기간도 꽤 되거든요. 키우다 보니까 또 알아지는 것도 있고, 이제 관심을 갖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육맘들이. 그런 방에 다니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전에는 제가 창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새 또 이제 창의 매력을 느끼다 보니까 창들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품기도 하고 또 선물로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꽤 많아졌어요. 근데 저도 화분에는 이렇게 수제 화분이라든가 요런 보혜 화분 요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특히 또 토동인에 가서 영상을 찍고 또 다육이 이렇게 보러 가면 또 선물도 잘 주세요. 토동 사장님이 또 제가 영상 담을 때마다 또 다육이랑 화분을 주셔서 심는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화분이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이제 주시면 받아서 이렇게 사용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거는 그냥 한두 개 그렇게밖에 없었고 별로 이렇게 화분에 다육이를 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창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창들 심으신 분들 보면 다 사각품분에다 그냥 이렇게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창을 해오륜에서 데려왔을 때도 그냥 이런 풀분에다가 심었어요. 이거 첼로도 거기서 첼로 뭐 샤넬핑크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해오륜 다육에서 이렇게 하나씩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분에다가 이제 풀분에다 심는 이유는 요게 이제 이렇게 들고 옮기고 할때좀 가볍잖아요. 이런 수제 화분, 이런 도예 화분 이런 거는 조금 무게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손목에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풀분에다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사각분으로 이렇게 놓으면 정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사각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또 원형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풀분도 다 사각으로 이렇게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창다육이 데려오면서 그냥 이렇게 풀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번에 오면서 분갈이를 또 새로 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방에 특히 라운다육님 방에 가면 화분이 정말 예뻐요. 그분은 다육이도 중요하지만 화분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쁜 거, 아주 진짜 예쁘면 돼. 정말 예쁜 화분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화분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우암도예 분인가? 요게 좀 있었어요. 요걸 제가 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토동인에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앞에 얼굴이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요런 지금 요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요런 거는 아마 제가 이제 영상 심을 저기 뭐 영상 찍을 때 요런 건 주시면서 이제 다육이를 심는 그런 화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산 거는 이렇게 그냥 야, 안 이쁘잖아요, 사실. 별로 이쁘지 않은 이런 걸 저렴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해 놓은 게 있었는데 되게 조그매요, 입구가. 얘는 아마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어서 여기에다 맞는 아이들, 이번에 제가 풀분에 있던 아이들, 또 새로 데려온 아이들은 다 우암도에 요 화분에다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하기도 좋고, 요거는 우암도에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조그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심었고 좀더큰 아이들이 있는데 사각분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토동이네 지난주인가 너무 괜찮은 화분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주 착한 가격에. 그래서 제가 그 화분 보고 뿅 같이 보예요. 그래서 저도 그 화분 살래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는데 사장님이 이제 아무 댓글가 없는 거예요. 오면은 뭐 어떻게 하겠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갔어요.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갔는데 다행히 토요일날 어제 이렇게 갔더니 요 화분이 있는 거예요. 화분 너무 예쁘죠? 요게 지금 하나 가격은 15,000원이에요. 하나 가격은 15,000원인데 다섯 개에 75,000원, 그리고 5개를 사면 하나를 더 주시는 착한 가격에 또 보너스까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이 보세요. 화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주 다양하게 색상도 다양하게 정말 저는 이게 이 화분을 보는 순간 저거야 저 사이즈면은 될것 같아. 그래서 요걸 망설임 없이 진짜 착한 가격에 요걸 데리고 왔어요. 제가 갔더니 또 사장님 또 저에게 또더 주셨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요 화분을 데려와서 어제 당장 요 화분에다가 풀분에 있던 아이들 다 옮겨서 여기다 심었답니다. 또 흙도 이번 지금 춘기를 강화한 토동이 흙또 그걸 또 주셔가지고 그 흙으로 해서 애들 다 이렇게 다 심었답니다. 토동이네 흙 좋은 건 아시죠? 저도 이거 토동이네 흙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심어놓고 전 진짜 몇년 동안 분갈이도 못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이 아이들 정리를 하면서
여기 있는 아이들 진짜 거의 3, 4년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해놨어요. 아주 꼬맹이들, 국민이들도 다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근데 안 한 거는 지금 요거 라울이랑 저기 크라바좀인가 아무튼 저것도 라울 종류인데 요 두 아이는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저 아이는 지금 한 3년 된 것 같은데 분갈이 아직 엄두가 나서 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제 진짜 몸이 지금 조금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에다 빨리 다육이를 심고 싶어가지고 어제 진짜 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담았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정말 예쁘죠? 화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가격도 착하죠? 요게 지금 제가 사이즈 해보니까 내경이 10cm고 길이가 12cm, 높이가 12cm예요. 근데 화분이 너무 괜찮아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요 아이들 이렇게 하나하나 담아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쁘죠? 저만 예쁜 거 아니죠? 하나하나 이렇게 담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여서 진짜 요 아이들 이제 여기 아직 원형 이렇게 수제 화분에 담겨진 아이들 이렇게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제 욕심 같아서는 요 화분을 더 사서 더 담고 싶은데 그럼 또 이게 너무 많다 보면 또 그것도 그럴까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고 싶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게 지금 5개에 75,000원, 또 하나를 더 주세요. 6개에 75,000원이면 요거 구입을 할 수 있답니다. 화분 너무 괜찮은 거예요. 다육이 담아놓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오렌지 벌로, 요거는, 팬덤 골든과, 젤리젤리한 애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얼마 전에 요게 물러가지고 제가 뽑아놨더니 얼굴이 이렇게 쪼그매졌어요. 다 입장 떼어내고 말렸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요 아이랑 요 가이아. 또, 다른 아이가 뭐가 있었지? 걔네들이 이렇게 입장이 다 물러가지고, 요거 플로리. 플로라, 요것도 이렇게. 얘가 아직 덜 된 애를 제가 심었나 봐요. 물러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래도 아직도 덜 된 것 같은데 그냥 뽑아야 되겠어요. 조금 젖은 것 같은데 제가 심었더니 안 되겠어요. 요 가이아랑 오렌지 에보니는 아주 괜찮거든요. 요 아이들은 바싹 말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괜찮은데. 아무튼 그래서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육이도 화분이 날개인 것 같아요. 다육이 집이 정말 날개인 것 같아요.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확실히 이 아이들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화분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요거 글쎄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동이를 한번 문의해 보셔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토동이네 순길 강한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정말 예쁘죠? 제 눈에만 예쁜 거 아니죠? 가격도 착하죠? 화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다육이들 이렇게 제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 저기 있는 호야 아이들 이렇게 분무를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국민이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쟤는 그냥 따로 데려다가, 욕조에 가서 그냥 분무를 해주거나 물을 주거나 그냥 그렇고 따로 분무를 안 해준답니다. 제가 요 다육이들로 인해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 집 다육이. 다른 집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저에게는 저희 집 다육이가 최고로 예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